김영우 씨의 사연이죠. 일주일 전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때나서 그런지 지하철 3호선에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서서 갈 수밖에 없었죠. 노부부가 앉아있는 노약자석 옆 문에 기대서 핸드폰으로 친구와 깨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뽕소리와 구린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구린내가, 저는 인상을 쓰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약자석에 있는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할멈, 나 방금 방구겠어. 그러자, 아이고 정말 사람도 많은데 그냥 매너 없게 그냥 뭐 하는 거요? 할머니가 인상을 쓰며 말하자 할아버지가 약간 침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멈, 내가 매너는 있는데, 내가 매너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야 똥구녕이 힘이 없는 거야. 매너는 있지만 얘가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나는 분명히 안 끼고 싶었어. 매너가 있어갖고. 그걸 듣고 옆에서 웃음을 꾹 참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감은 그래도 아직 괜찮네. 나는 이제 내가 낀지도 몰라. 저는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다음 역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아 웃기다. 아 할머니. 딴이 방구가 나한테 나올지도 몰라 그냥 나는.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지난 여름 동생 친구가 동생한테 한의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니네 동네 유명한 한의원 있다고 했지? 잘해? 원장님이 나이가 많긴 한데 한방은 나이가 많을수록 믿을만하잖아. 근데 어디 아파? 요즘에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서 특별히 준비할 걸 없나? 딱히 뭐 없지 뭐. 아 맞아, 어깨라고 했으면 그래도 겨털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일명 매생이, 겨털이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매생이의 절반은 그 친구 겨드랑이에서 난다고 그 친구 겨드랑이에서 난다고 할 정도로 다들 놀릴 정도로 엄청나구나 이 수치. 친구 겨털은 풍성하고 빠른 성장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죠. 아 그 깎아야 돼? 아 귀찮은데. 아 팔 들어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반팔인데. 에이 귀찮은데 뭐. 그럼 오른쪽만 밀어야겠다. 어차피 오른쪽 어깨니까 오른쪽만 보지 않겠어? 평소 귀차니즘과 엉뚱한 행동으로 유명한 친구라 동생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백발 할아버지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대요. 자 어디가 편찮으세요? 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요. 아 그래요? 요즘은 젊은분들도 50견이 흔합니다. 자 오른팔을 들어보시겠어요? 친구는 내심 오른팔 곁을 제모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오른팔을 번쩍 들었어요. 어, 이거 꽤 심각한데요. 그럼 왼팔도 한번 들어보세요. 왼팔 곁털은 손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한 친구는 말을 더듬더듬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도 들어야 되나요? 균형을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천천히 올려보세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왼쪽 팔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대요. 네. 네네네네 더 천천히 옳지 자 잘하고 있어요. 호호. 친구는 눈을 질끈 감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사 선생님이 입을 주셨어요. 언제부터였지요? 이런 상태가. 네 언제부터니요? 무슨 말이세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몸의 한쪽 털만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본 적은 처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구가 몸 한쪽뿐만 털이 나는 특이한 환자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하! 얘기를 하지. 저,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그랬어요. 아, 혹시 가족 중에 똑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집안 내력인가요? 저희 집안 여자 쪽은 다 같은 증상이에요. 이게 근데 어깨 통증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왼쪽 털이 비정상적으로 풍성한 걸 볼 때 오른쪽에 나야 할 털이 왼쪽으로 다 몰아서 난 것 같은데.
아 이상하네. 간호사 이분 증상 잘 기록해 놓으세요. 환자분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친구는 결국 잠수를 탔고 왼쪽 털도 깔끔하게 민다음 다른 한의원을 찾았답니다. 김슬기 씨의 사연입니다. 김슬기 씨. 때는 바야흐로 7년 전. 저희 그때 순수한 중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 집에 친구랑 엄마랑 둘이 있는데 어디서 뱅 하는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엄마 이 소리 뭐야? 오늘 현충일이야? 했는데 엄마가 아무 대답이 없으시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묵념을 했대요. 근데 생각보다 짧게 끝났고 이후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야, 뭐 사이렌 방구 소리네. 네? 방구 소리가 그랬다고요? 그건 방귀 소리였어요. 야 대박이다. 써 있어요 여기. 뺑. 어머니는 아직도 그런 긴 방구를 끼신대요. 와. 우리 그 방구를 묵념 방구라고 불러요. 그렇지 묵념이니까. 자. 묵념 방구. 그래서 현충일 날 때 묵념 방구. 에 엄마 오늘 현충일이야? 그런 거죠. 엄마 나 묵념하고 싶어. 엄마가 해줘. 어, 그래 기다려봐. 마지막에 엄마 나 마음 경건하고 싶어.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읽어달래요. 작가분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곱창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곱창이 먹고 싶어졌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곱창 1인분 가능한가요? 안 되지. 최소한 2인분은 시켜야지. 아 예. 역시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는데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한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진짜 웃긴다 이거.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관계구나. 아저씨가 오더니 나도 1인분만 먹고 싶은데 우리 같이 먹을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너무 웃겨. 좋죠. 저도 딱 1인만 먹고 싶거든요. 그렇게 낯선 아저씨와 합석을 했어요. 둘이 마주 앉아 곱창 2인분을 시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왠지 뻘쭘해서 말을 걸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 근처에 사는 그러나 그 아저씨는 칼 같았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야. 서로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 아 예.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정확히 반반이야. 누군가 한 점을 더 먹을 때 누군가 두 점 먹으면 돼. 알았지? 저는 속으로 정말 특이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초벌한 곱창이 나와서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다 익었을 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자, 한 점 먹세. 농담 아니라 정말로 아저씨는 하나를 집고 제가 하나를 집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집자 그제서야 이번을 곱창을 가져갔어요. 진짜로 정확히 한 점씩 확인하며 먹게 될 줄이야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서로 대화 없이 한 점씩 먹다가 싸움에 곱창을 싸는데 갑자기 이봐! 상추를 동시에 두 개 싸면 어떡하나? 나는 하나만 싸는데! 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 외쳤습니다. 아줌마에게 상추 좀 넣어주세요! 순간 아저씨는 아! 상추는 리필이지? 이제 밑반찬은 프리하게 먹쇠. 알고 보니 아저씨는 그동안 제가 먹은 반찬을 똑같이 하나씩 따라 먹고 있었어요. 쌈도 똑같이 싸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그렇게 곱창만을 철저하게 1대1로 먹고 마지막 곱창이 딱 하나 남았을 때 곱창 하나를 가운데 두고 우리 사이엔 침묵이 흘렀어요. 가위바위보랄까? 아저씨는 큰소리로 외쳤어요. 아줌마! 가위 좀 갖다 줘요! 오우. 아저씨는 기어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곱창까지 정확히 반으로 나눠먹고 깔끔하게 비즈니스적 식사를 끝냈어요. 아주 정확히 반반씩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먼저 악수를 청한 아저씨는 끝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잘 먹었네. 난 박하사탕 두 개 먹네. 친구도 두 개 먹게. 그래서 전 화가 나서 몰래 세 개를 집었어요. 아이 나 웃긴다 이거. 예전에 와이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와이프가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연매장 일하는 언니가 며칠 동안 출근 안에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코 수술을 하고 나타났대요. 근데 그 언니 얼굴이 솔직히 좀 많이 못생겼었는데요. 제 와이프는 그 언니에게 다가가
어, 언니 코 수술했네. 어디서 했어? 많이 아프지 않아? 얼마나 해? 뭐 이것저것 막 물어봤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 언니 왜 그래? 많이 아파서 그래? 언니? 그래서 그 언니라는 분이 슬프지만 웃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분이 엄마와 함께 성형외과를 갔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차례가 돼 상담을 받다가 언니가 의사쌤에게 물었대요. 아, 선생님, 저 코 수술하면 이뻐지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길. 아, 저기 그 환자분 코 수술하면 당연히 이뻐집니다. 코만. 아, 진짜. 진짜다. 코 수술하면 당연히 이뻐집니다. 코만. 의사 선생님 말씀에 대꾸 할 말이 없어갖고 멍하다가 방에서 나왔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분께서 어, 많이 당황하셨죠. 저희 선생님께서 많이 솔직하시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언니를 두 번 죽이드려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가는데 엄마는 언니에게 딱 한마디 하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이번 생은 그냥 그렇게 살고 다음 생엔 이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기도할게. 엄마의 마지막 펀치. 그 언니는 그렇게 코만 예뻐지는 코 성형 수술만 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배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가 19건이고요. 추천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자마자 은행 똥 냄새가 지독하게 났어요. 평소 은행 똥 냄새를 너무 싫어해서 은행 안 밟으려고 까치발 들고 다니는 저는 짜증이 확 났죠. 도대체 누구야? 은행을 따서 자루에 넣어왔나? 이건 그냥 밟아서 난 냄새가 아닌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을 살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은행을 들고 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창문을 열고 앉아있는데 한 여자분이 내리려고 뒷문으로 걸어왔어요. 그때 전 보고야 말았어요. 그 여자분이 10cm도 넘는 킬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 가늘고 긴 힐에 꽂혀 있어? 은행들이 무슨 이자카야 꽃이 안주처럼 은행똥 나뭇잎 은행똥 나뭇잎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은행꽃이네 은행꽃이. 버스의 은행똥 냄새는 그 여자분의 하이힐 꽃이었답니다. 그거 지금 누가 얘기 안 해서 모르지. 자, 제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으로 볼 때는 언니 쌍수. 네, 네. 약간 성형이 좀 들어가면 재밌어요. 네, 네, 재밌죠. 쌍수는 인생이 달려 있죠. 큰 문제예요. 익명으로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익명이기 때문에 주소 14건 주소 8건입니다. 때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당시 쌍수 붐이 일었어요. 10년 전에?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죠. 전 속쌍꺼풀이 있었지만 저희 언니는 모태 묵꺼풀이었어요. 모태 묵꺼풀. 자매가 쌍으로 쌍수를 결정하고 언니가 하루 먼저 수술을 했죠. 그런데 쌍수를 하고 나오는 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 부끄러워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먼저 한쪽 눈을 절개하고 찌부려고 하는데 수술하던 남자 선생님이 혼잣말로 울먹거리며 그러더랍니다. 눈이 너무 작아. 눈이 너무 작아. 아, 나 의사 선생님이 네, 하다가 아이씨, 눈이 너무 작아. 진땀을 흘리며 한숨을 내쉬며 쩔쩔거리며 간신히 오른쪽 눈을 마치고 왼쪽 눈으로 옮겼는데 왼쪽 눈 수술을 시작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이쪽 눈 더 작아. 이쪽 눈 더 작아 이거. 이러면서 낑낑대며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수술할 때 환자는 수술이 잘 될까? 예쁘게 돼야 할 텐데? 뭐 그런 걱정을 한다는데 저희 언니는 그 수술 때 위해서 어, 제발 빨리만 끝나라. 아우 쪽팔려. 어, 제발 빨리 좀 끝나라. 어, 짜증나.
이 주문만 외치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굽은 분투 덕분에 언니 눈은 이뻐졌어요. 예전 사이즈가 중요한가요 뭐. 지금 눈만 이쁘면 되죠. 재밌다. 에이씨, 이쪽 눈 더 작아. 배윤경 씨의 사연입니다.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콧구멍에 뾰루지가 난 걸 짰다가 팅팅 부어올라서 병원에 갔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니 연세가 지긋한 남자 의사 선생님께서 동생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아, 저 코안에 뭐가 나서요. 코안요? 코? 아, 이거 큰일인데. 아, 이거 큰일이네.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큰일인데. 코 큰일인데 이거.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코 속에 뾰루지가 난 게 대체 얼마나 큰일이길래 하는 두려움이 동생을 휘감았어요. 아, 이거 저 침대에 한번 누워봐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콧구멍을 보는데 침대에 누워야 되는 걸까? 동생은 더욱 두려웠지만 침대에 다소곳이 누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지도 벗어봐요. 에? 바지? 에? 아니 왜? 대체 왜? 내 코와 바지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는 의문과 함께 잠시 망설이는 동생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끼리인데 뭐 어때? 부끄러워하지 마. 아닌데? 부끄러운데? 동생은 패닉에 빠졌어요.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러나 마법 같은 의사 선생님 목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일단 바지를 벗고 누웠대요.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에 선생님께 물었대요. 선생님 근데 콧구멍이 여드름이 났는데 왜 바지를 벗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뭐? 콧구멍이요? 고안이 아니고 고안이 고안이 아니에요. 고안 고안 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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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이 아니고 콧구멍이에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내 고안 고안이라뇨? 코안이요 코안 콧구멍. 아, 난 또 고안에 뭐가 났는 줄 알고 바지 입어요. 동생은 놀란 마음에 바지를 추스리고 레이저 코안 아니 콧구멍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한 후 집으로 무사히 들어왔대요. 순결한 두 알. 모든 걸 잃을 뻔한 그날 그의 나이는 17이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네요. 네. 최선미 씨. 우리 6살 우리 딸 함미는, 이름이 함인가 봐요. 함미는 듣는 대로 말을 합니다. 아, 얼마 전 유치원 앞에서 자기 친구를 저에게 소개를 하며 엄마 얘는 내 반짝 친구야. 반짝 친구였겠죠. 반짝 친구. 또 개천절에 대유치원에서 배운 날은 엄마 개천절은 당근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대. 당근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겠죠. 몇 달 전 월미도를 다녀왔으는 친구들에게 너 멀미도 가봤어? 멀미도? 라고 묻기도 하고요. 멀미도. 처음엔 귀여웠는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나 싶게 싶은 게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애가 그러고 애가 그러면 걱정되겠다. 계속 그러니까. 오늘은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딸이 엄마 근데 마닐레가 누구야? 라고 묻더군요. 마닐레. 마닐레. 엄마 근데 마닐레가 누구야? 마닐레. 묻더군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마닐레? 마닐레?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루돌프를 본 사람이래. 그러더니 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마닐레가 마닐레가 봤다면 마닐레가 봤다는데 마닐레가 봤다면 불 붙는다. 마닐레가 봐서 불이 붙은 거라고. 우리 딸 듣기 평가가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짠짜잔 짜자잔. 아, 너무 귀엽다. 귀엽네요. 네. 귀엽다. 네. 7만원이요 저도 7만원이요 저도 8이요 8만원. 자, 7만원입니다. 계속 7만원. 7만원인데 저도 8이요는 뭐예요? 8만원. 아니, 무서워요 당신 지금.
이 사연이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당신이? 너 혹시 마닐레 아니에요? 어, 자, 저도 잘 못 들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는 뚱뚱하고 못생겼습니다. 8만 원이요.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저희. 예. 게다가 방구도 무지하게 잘 껴요. 9만 원이요.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동아리 활동에 익숙해지고 친한 사람도 생겨날 무렵 하루는 기숙사 통금 시간도 넘기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었죠. 여자 동아리 부원들은 먼저 선배 자취방에 집어넣고 동아리 방에서 더 회포를 풀고 있었죠. 밴드 동아리답게 악기를 쳐가며 술을 마셨고 저는 막내 보컬답게 선배들이 치는 모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동아리 방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제 뒤에는 세 명의 선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노래를 불러가며 배에 힘을 줘서 그런 건지 술과 기름진 안주를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서 그런 건지 배에서 살살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에이, 어차피 뭐 드럼 소리도 크고 앰프도 빵빵한데 그냥 끼워버리자. 너 냄새는 뭐 사람만 10명인데 골고루 나눠 마시면 금방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드럼의 격렬한 고음 클라이막스에 과략근을 양껏 놔버렸어요. 부아! 드럼 소리를 뚫고 방귀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지렸구나. 근데 누군가 소리 질렀습니다. 불이야! 모두는 정적에 빠졌고 뒤를 돌아보니 소파에 앉아있던 선배의 머리가 타고 에? 옷이 그슬려 있었어요. 뭔 소리야? 너무 놀라 선배를 짓눌러가며 불을 끄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찝찝한 팬티도 입고 불을 끄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참을 드럼 의자에 앉아있던 선배가 말했습니다. 아, 제가 담배 불 붙이려고 라이터 켰는데 네 방구에 불이 붙었어. 선배의 말은 거짓말 같았고 너도 나도 말도 안 된다며 남은할 때 불에 탄 머리가 탄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진짜야, 라이터 켰는데 어디서 뜨거운 쓰레기 같은 냄새 같은 바람이 불더니 불이 났어. 너 인마 뱃속에 산소통 들었냐? 이 사건 덕에 전 불꽃 광기로 불리게 됐습니다.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에러 에러 에러.